안녕하세요. IWS 방송 김미성의 트로트 나라.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노래로서 행복을 달려보기로 하겠습니다. 야, 최수동 씨. 이런 속담 있죠. 최 씨가 없으면은 땅에 풀이 많이 나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대요. 근데 최 씨가 계시기 때문에 최 씨가 싹 이렇게 땅에 풀을 없애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닌다고 그래요. 내 최수동 씨. 야, 그 효예술단에서 인천에서 아주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에서 특별히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. 최수동 씨 이리 나와주세요. 여러분들 함께 박수 보내주세요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아이고 효예술단에서 지금 인천에서 활발히 지금 저기 활동하고 계신다는데 첫째, 예. 아 노래도 노래지만 의상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일찍 오셨죠? 네, 네. 네, 오늘은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. 네, 자 그러면 저하고는 이제 처음 방송을 하는데, 네, 자 효예술단에 계시면서 자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 오셨는데 팬 여러분들에게 저쪽 카메라를 좀 보시고 인사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인천에서 온 최수동입니다. 아, 더 하실 말이 없어요? 네, 네, 하실 말은 없으시고 이렇게. 참 제목이 좋네요. 타인. 타인이 본인 곡이신가요? 아닙니다. 아, 남의? 네, 네. 누가 불렀어요? 신정수. 아 그리고 여기 막차로 떠난 사람. 정가변 씨. 그래. 네. 어? 우리 정가변 씨 노래 불러주신다고요? 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시려고 그랬는데 발이 조금 불편해갖고 못 오셨는데 그래서 이상하다. 정가변 씨 노래는 같은데 거의 이제 그 똑같은 그 내용보다도 타이틀이 같잖아요. 그래서 네. 설마 우리 최수동 씨가 이 노래를 불러주실라나 했더니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아이고 근데 의상은 항상 이렇게 잘 입으세요? 네.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그냥 저보다 더 이쁘셔. 어쩌면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? 뭐 피부 남자니까 뭐 피부 관리도 뭐 할 거 있습니까? 아, 네, 너무 좋. 그러면 저 식사는 어떤 식사를 좋아하시는지요? 그 뭐 하루 뭐 밥 두 끼 먹습니다. 아, 두 끼만. 네. 네. 아이고 두 끼만 잡수시고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하라 했는데 그냥 하신 걸로 생각하고. 이제 여러분들은 노래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거든요. 자 그러면 우리 최수동 씨가 여러분들에게 노래 불러드립니다. 타인 그리고 정가변 씨 노래로서 야 막차로 떠난 사람 불러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 주세요. 후후. 네. 사람, 떠난 사람, 마음이 너무 아파요. 붙잡고 싶은 마음, 간절해도 소용이 없네. 너와 나는 사랑했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가슴 아파 울고 해요. 우리가 남인가요?
지동 씨가 타인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. 늘 응원해 주시고 많은 박수로 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타인. 떠난 사람 마음이 너무 아파요. 붙잡고 싶은 마음 간절해도 소용이 없네. 너와 나는 사랑했지만 잃을 수 없는 사랑에 가슴 아파 울고 우네요. 우리가 남인가요? 내가 다행 가요. 아, 네. 아니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저 최수동 씨가 노래 부르시는 스타일이 야, 국보적인 존재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남인수 선생님 간지가 나와 가지고 너무 제가 기분도 나고 옛날에 일반 극장에서 그 했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. 자,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 가끔 자주 오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아, 특히 또 의상을 잘 입으셨고. 자주 오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두 번째. 아이고, 우리 막차로 떠난 사람 정가변 씨 노래인데 지금은 우리 정수동 씨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. 막차로 떠난 사람. 막차에 떠난 사람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. 차창 밖을 바라보며 우수에 잠긴 그 밤차는 어둠 속을 달려가는데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. 그날 밤 그 사람이 그날 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. 보고 싶어라 만나고 싶어라 막차에 떠난 막차에 떠난 사람 왜 이렇게 그리워질까. 이것이 사랑일까. 미련에 몸부림일까. 찬바람에
달려가는데 그 모습도 멀어지는데 그날 밤 그 사람이 그날 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부르나 보고 싶어라 만나고 싶어라 막차에 떠나 한 사람 보고 싶어라 만나고 싶어라 막차에 떠나 한 사람 네 아이고 막차로 여기 오세요 막차로 떠난 사람 혹시 그냥 제 생각대로 우리 최수동 씨가 부르시는지 알까요? 정가변 씨가? 혹시 오늘 블루로 저 이렇게 출연하러 오신지 알고 계세요? 네, 오신다고 같은데. 아, 오시는지 알고 있죠? 네. 이제 저기 저 막차로 떠난 사람 우리 정가변 씨는 이제 다리가 아파서 이번 못 오시고 야, 이 노래가 막 뜨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좀 불러 주시더라고요. 네. 어떻게 두 분이 잘 아는 사이신지요? 그럼 아직 뭐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. 아, 그런데 부르시는 거예요. 네. 아이고, 이거 진짜 그 오늘 계셨으면 참 좋아요. 하셨을 텐데. 네. 네, 이 다음에 제 노래도 좀 한번 불러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너무 잘하셔가지고. 네. 자, 그러면 노래 하시는데 이제 사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. 사모님이나 또 아니면 슬아의 자녀분들이 누가 더 반대하고 누가 더 열심히 그냥 하시라고 응원해 주시는지. 저기 보시고 한번 말씀하세요. 아직까지는 뭐 응원해 주는 거 없고 예, 네.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네. 예, 몸이 건강이 안 좋았는데 네. 노래를 시작하고 나서 몸이 네. 좋아져서 맞아요. 예, 예. 아유 그러면 암 걸리신 분들이 노래를 하셔가지고 막 머리도 나시고 예. 다 나으신 분들이 예, 계시는데 저도 암 저기 했었고 아. 지금 뭐 저는 뭐 폐도 또 한쪽이 없습니다. 아 그런데도 예. 아이고 잘하셨어요. 노래가 가장 건강한 비결이라고 예, 예, 합니다. 예, 예. 네.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따가 끝나고 가면서 아이고 우리 정가변 씨한테 아이고 우리 저기 뭐야 최수동이란 예.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노래 불러드렸다고 제가 전달 좀 할게요. 예, 예, 예. 네. 그러면 노래는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? 원래 어려서부터 좋아했었는데 네. 옛날에 그 뭐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. 예, 뭐 지금은 이제 예, 네, 예. 이제 가정에 이제 안정권이 들어오시고 예, 예. 해서 이제 옛날에 못했던 걸 지금 하시는 거 예, 예. 정말 잘하셨어요. 예. 제가 축하해 예, 박수를 보내드리고 감사합니다. 싶습니다. 예. 네 여러분들 최수동 씨가 정말로 제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노래하시는 걸 좋아하신 것 같아요. 의상도 너무 그냥 깔끔하게 입고 나오시고 정말 노래도 잘하신 것 보니까 특히 오늘 처음으로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에서 저하고 같이 방송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랑 주시고 기억해 주실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 최수동 씨 본인이 최수동 씨 그럼 김미성 트로트 나라 화이팅 하면서 아이고 세 번째 노래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지요? 예, 예. 네 이거 누가 부른 신승일. 거죠? 누가요? 신승일 씨. 아 신승일 씨라고 예. 계세요? 나 그분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? 예. 네 그 나는 또 혹시 또 진미령이 노래가 아닌가 네 자 그러면 하세요 최수동 씨 본인 이름 되세요 네. 최수동 김미성 화이팅! 트로트 나라 화이팅! 아, 네. 네, 자 트로트 나라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 최수동 씨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곡 미운 사람아 불러드리겠습니다. 자 큰 박수 부탁 드려봅니다.
오랜만에 찾아왔어요.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예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. 미운 사람아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. 그 시절 그 추억을 잊고 살았네.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. 살았네 나를 버린.